안녕하세요. 멘토 지멘스 비즈니스의 변선수 차장입니다. 반도체 IC 개발 과정을 보면 먼저 스키매틱을 설계하고 스키매틱을 바탕으로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반도체 IC를 생산하게 됩니다. 도선은 스키매틱 설계 단계에서는 저항 성분이 없는 이상적인 연결선이고 레이아웃 설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메탈 비하 레이어들로 디바이스의 핀과 핀 사이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탈과 비하 레이어들은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P2P 검증이란 레이어와 쌍, 도선의 두 지점 사이의 저항값을 계산하여 기준에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상 도선의 저항값이 작아야 하는 부분의 저항값이 크게 되면 제품의 품질이나 수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도선을 구성하는 메탈과 비하 레이어들은 단위, 너비나 면적을 통해 흐르는 전류에 대한 최대 기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커런트 덴시티라고 하며 줄여서 CD라고 부릅니다. CD 검증이란 레이아웃상 도선의 한 지점에서 얼마의 전류가 인가되어 다른 한 지점으로 빠져나갈 때 두 지점 사이의 메탈과 비하 레이어들이 이 CD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도선이 끊어지거나 주변의 도선과 쇼트가 발생해 제품 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P2P CD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할 지점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어느 넷을 측정할 건지, 그리고 그 넷의 도선 중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 사이를 측정할 건지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IO 패드에 대해 해당 패드에서 패드에 연결된 ESD 보호 회로까지의 P2P나 CD 검증을 해야 하고 IO 패드는 10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측정해야 하는 지점을 레이아웃 좌표로 지정해야 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캘리버 퍼크는 측정해야 하는 지점을 회로 구조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룰에서 IO 패드와 ESD 회로에 대한 구조를 정의해 주면 자동으로 조건에 맞는 측정 지점들이 지정되게 됩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P2P CD 체크의 중요성과 퍼크를 이용한 체크의 효율성 외에도 ESD 관련 P2P CD 체크를 계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팹리스 고객들이 파운더리에서 제공하는 퍼크 룰덱이 없어도 퍼크 P2P CD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두 개의 룰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를 통해 캘리버 퍼크를 이용한 도선의 P2P CD 검증 솔루션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